이제 곧 2020년이다! 2019년도 3일밖에 안 남았어. 2019년 안녕.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. 그중 가장 행복했던 일은 너희를 만나게 된 거야. 댓글 보고 나 엄청 감동받았잖아. 우리 언니 쇼핑하면서 후익 하면서 흰자 헷가닥하는 거 완전 귀여워. 아니 이렇게나 좋아한다고? 너희가 원하면 또 해주지. 소라 언니 버전도 존존. 언니 너무 이뻐. 목소리 진짜 귀여워. 진짜 그렇게 좋아? 새해하면 뭐가 생각나? 떡국? 명절? 겨울? 난 목표가 딱 떠올라. 2020년 됐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거야. 그동안 미뤄왔던 다이어트도? 취미생활 만들기도. 이거 다 하려면 필요한 건 뭐? 쇼핑이지. 찾고, 담고, 결제하고, 주문 완료. 내가 뭐 샀는지 궁금하지? 볼게요. 네. 뭐니뭐니 해도 새해 필수템은 다이어리지. 아직도 안 산 사람 있어?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. 기염뽀짝의 찔리 2020 카카오 다이어리. 다이어리도 직직하면 쓸맛 안 나는 거 알지? 에잉! 힝! 그래서 요렇게 귀여운 걸로 끝! 됐어. 어때? 나랑 어울려? 라이언, 어피치, 무지, 떼오.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난 내 마음속 원픽 이연이 골랐어. 보다시피 이연이가 여기저기 2020년 달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연간 캘린더도 있고 연간 플랜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도, 당연히 월간 플랜 페이지도, 주간 플랜 페이지도 있어. 그리고 특별하게 리뷰 페이지가 있어. 책, 영화, 전시를 보고 나만의 평점을 매길 수 있다. 자유롭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프리노트까지. 10점 만점에 제 점수는요? 100점이지롱. 너무 알찬 거 아니야? 근데 나만 1, 2월만 열심히 쓰고 3월 텅텅 비어있고 그런 거 아니지? 맞나? 이번엔 진짜 12월까지 열심히 답고 할 거야. 같이 하는 거다. 약속. 근데 얘네들로 답고 할 맛이 안 나. 그래서 하나 샀어. 구성이 혜자스러운 리온 리무버블 스티커 십자정 세트, 에어팟 스티커, 다이어리 코믹, 스몰 듣고 닦고. 아씨, 왜 이렇게 길어. 이거 안 하면 닦고 완성. 이것도 이것도 다 내 거. 다 내 거야, 내 거야, 내 거야, 넌 내 거. 한 세트에 무려 14개나 들어있어. 대박.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뭐라 하지 마라. 종류가 진짜 다양하니까 이렇게 몽글몽글한 아이부터 알 수 없는 모양의 아이까지 갖고 하려고 샀는데 어디에 붙여도 끔찍. 그래서 다이어리에도, 노트북에도, 핸드폰에도 다 도배돼버렸지 뭐야.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. 더 신기한 건 스티커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야. 오, 생각보다 잘 떨어지는데? 새해 하면 신년 운세지. 올해는 어떤지 봐볼까? 내 신년 운세는 자유롭고 모험적인 상반기. 뜨거운 태양을 뒤로하고 막대에 걸친 보따리와 흰 장미를 각각 양손에 들고 절벽 앞에서 신나게 도약하네요. 무척 활동적인 상반기를 보내겠어요.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사보는 나에게 딱 맞는 운세네. 그에 맞게 또 질러주겠. 근데 진짜 새해긴 한가 봐. 너무 추워. 뭔가 허전해. 이게 아닌데. 이것도 저것도. 누워있을 때 다리 사이에 낄 게 없으면 허전하니 불편한 거 뭔지 알지? 에잉! 그래서 샀지. 겨울템의 가성비 끝판왕, 불타는 알파카, 자가 마렬 바디필로우. 여러분! 알파카 한 마리 드리세요. 핑크핑크한 게 딱 내 스타일이야. 거의 내 키에 반만 해. 활용성도 짱이다.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 할 때 받침대로 쓰고 대고 누워있기도 하고 껴안고 있기도 한다. 그리고 제일 짱인 건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도 있어서 껴안고 있을 때 손이 따뜻해. 앞쪽 주머니도 있어서 핸드폰 넣고 있기도 딱이야. 근데 이게 그냥 쿠션으로 보이니? 사실 얘 발열되는 애다. 체내 온기와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해서 다시 열을 전달하는 자가 발열 솜이라나? 아, 따뜻해. 바로 이거지. 사실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점점 꼬질꼬질해지고 있어. 어 뭐야? 꺼졌어? 야! 야! 나 한참 삘 받았는데? 이씨, 배터리가 왜 이렇게 일찍 닳아. 근데 충전시키는 거 나만 귀찮아? 난 맨날 깜빡해. 그래서 샀지. 귀여운데 실용적이기까지. 카카오 프렌즈 피규어, 무선 충전 패드. 잠이 솔솔 올 때 핀 찾아서 연결시키는 거 진짜 귀찮아. 게다가 핀을 잘못 꽂으면 아, 충전 하나도 안 됐네. 근데 이거 위에 그냥 척 올려놓으면 충전돼.
충전 중일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꺼져. 그리고 잘못 놓으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줘. 아, 그리고 이 라이어는 충전기 보호캡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. 진짜 편해. 세상 편해. 아, 근데 다 지원되는 건 아니야. 아이폰은 8부터, 에어팟은 무선 충전 케이스 사용 시, 갤럭시는 S5, 노트5, LG는 G6 플러스 V13부터 가능해. 에이, 힘들어. 또 쇼핑해볼까? 에이씨,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워? 나 쇼핑의 왕소라. 쇼핑 효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어? 암, 안 되지. 그래서 하나 샀어. 나의 쇼핑 능률을 높여줄 위글위글 말랑말랑 무선 마우스 패드 세트, 스마일 위 러브 체리, 이렇게 두 가지 있어. 이름부터 깜찍하지 않아? 나는 상콤한 체리로 픽했어. 특히 마우스 패드에 콕콕 박혀있는 체리들이 너무 귀여워. 연결 방법은 간단해. 마우스 하단에 배터리 커버를 열어서 나노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해. AA 건전지 한 개를 넣어준 후 커버를 닫으면 끝이야. 1000dpi라서 다른 마우스들보다 좋고, 뭔진 모르지만 빠르대. 마우스 바디가 실리콘 재질이라 이렇게 말랑말랑. 촉감이 대박이야. 그리고 소리도 크지 않은데? 도서관에서 마우스 소리 크면 눈치 보이는 거 알지 알지? 눈치 봤던 순간들이야. 안녕. 뭘 추천해주길 원하는지 댓글을 좀 볼까? 쇼왕님 후드티 추천해줄 거죠? 오케이, 잡스 헷. 카드 슬래시. 상큼 발랄 끝판왕. 유베스코 투투우드. 색상은 네 가지나 있어. 블랙, 화이트, 소라, 라벤더. 색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영롱하게요. 짠! 난 소라색으로 골랐어. 왜냐고? 난 소라니까. 우선 색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밝진 않지만 화방한 빛에 후드도 이렇게 크다? 아주 마음에 들어.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지금 서울스토어에서 특가로 판매하고 있대. 딩고 친구 할인 코드로 10%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거.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지? 12월 31일까지니까 빨리 달려가. 나는 색깔별로 살까 생각 중이야. 2020년부터 최저시급도 오른다니까 괜찮겠지? 이번엔 뭘 추천해줄까? 진짜 제발 싼 것이나 학생템이요. 오케이, 이것도 접수했어. 쇼핑의 왕 사랑해요. 혹시 학생템 추천 영상 올려주실 수 있나요? 학생품 신발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.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. 뭘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맨날 더러워지는 운동화가 눈에 밟혔어. 나는 맨날 운동화 산 지 한 달 만에 1년 쉬는 것처럼 된다. 빠이. 그래서 샀어. 데일리템으로 딱인 필라 고무. 요즘 필라 진짜 핫한 거 알지? 하트 하트. 색은 블랙, 화이트, 블루, 네이비, 그린, 레드, 이렇게 6개 있어. 제품이 하나같이 예뻐. 근데 가격이 진짜 대박이야. 39,000원. 그래서 난 네이비, 레드 이렇게 2개 샀지롱. 네이비는 찐청 느낌 뿜뿜이라 빈티지 느낌이 있고 다크한 색이라 어디에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. 레드는 색이 쨍해서 포인트 주기 딱일 것 같아. 동글동글한 앞코가 발을 작아 보이게 해줘서 귀여움이 업! 업! 이거 두 개면 신발 걱정할 일이 없지롱. 근데 이거 조금 무겁네. 너무 솔직했나? 아참! 내 정신 좀 봐! 내가 세배도 안 하고 있었네. 짠! 너희를 위해 나 한복까지 입었어. 어때? 잘 어울려? 잠시만! 이런 건 인증샷 남겨야지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두 번 받으세요. 세 번 받으세요. 아, 근데 잊진 않았겠지? 뭐야, 준비 안 한 거야? 나는 명절 지내러 갈 때 심심하지 말라고 명절 필수템도 준비했는데. 힝! 레트로의 설정. 핑거토이 미니게임기 싱글. 이거 안 해본 사람들도 있나? 맞아, 그거!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기! 손바닥 크기에 미니미한 사이즈로 나왔어. 얘는 500원 넣을 필요 없다. 나는 게임을 못해서 남들보다 돈 두세 배 더 날리는 호객님이었는데 이거 사고 무제한으로 즐기지롱. 게이드, 왜 이제 왔어? 게임기가 미니하다고 게임이 별로 안 들어가 있을 거란 생각은? 노노, 무려 108개가 들어가 있대. 내 체인은 테트리스인데 너희 체인 게임은 뭐야? 댓글로 알려줘. 이렇게 펀치기계 미니미 버전도 있다? 짜증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손가락을 튕겨 튕겨. 그래도 이거 두 개로 마치 오락실에 있는 것만 같아. 진짜 오락실에서 하는 것처럼 소리도 나온다?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. 어때? 이 아이템들이라면 새해가 풍족해질 것 같지? 그럼 안녕! 구독과 좋아요! 아직도 안 한 거 아니지?
갖고 싶은 거, 공간 가는 거,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고 2020년도 소라와 함께하는 거야. 2020년도 뭐? 쇼핑이지. 디리리링 띵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 살 더 먹고 만나. 떡국 많이 먹어. 근데 세뱃돈 진짜 안 줄 거야?